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있는데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안경을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네, 숙제 맞고요. 일단은 게임할 때 쓰는 안경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헤드셋. 여러분들이 게이밍을 하면 이어폰도 많이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쓰지만 보통 헤드셋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근데 이런 헤드셋을 많이 쓰면 안경 쓰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좀안 좋은 헤드셋을 쓰시면 불편한 거. 뭐가 불편하죠? 여기. 헤드셋을 쓰면 여기를 눌리잖아요. 근데 안경은 귀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경 다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눌리면서 아플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게임 유저든 간에 다를 거예요. 게임 유저든 간에, 뭐, 헤드셋 쓰는 유저들은, 안경 쓰신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할 거예요. 귀뒤 자국 생기고 아프고. 이거는 무조건 공감할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이걸 끼면 그게 해결이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쓰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아,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이 안경 쓴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만.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있어요. 두개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개더 있어요. 검은 게 제일 나아? 아, 괜찮아요, 여러분. 게임용 안경이잖아요. 게임할 때 쓰는 안경이잖아요. 게임할 때 쓰는 안경이면 여러분, 게임 잘해 보이잖아요. 이걸 쓰면 게임을 굉장히 잘해 보입니다, 여러분. 프로게이머 같지 않아요? 이거 막. 잠깐만요, 잠깐 생각 잘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안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갈 때 쓰는 안경과 게임할 때 컴퓨터 앞에서 쓰는 안경은 달라요. 여러분, 디스코드 하면서 화상 채팅을 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을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봐. 안경을 쓰면 기본은 안경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걸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마치 프로토스처럼.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컴퓨터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 평소에 쓸수 있지, 왜 그래.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 걸리냐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광대 쪽에 걸리고, 이게 위쪽에 걸려서, 약간,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하면, 안경 다리가 여기 위로 가 있죠? 잘 보세요. 아, 이게 머리가, 내가 대머리여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광고 모델하기 적합하지 않네요. 여기에 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괜찮은데? 그 장착했을 때 착용감이랑 그런 건 괜찮다는 소리. 절대 지금 나의 모습이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봐봐. 이게 안경 다리가 밑으로 안 들어가니까 전혀 통증이 없어요. 왜 목적을 달성했으면 됐지, 왜? 어차피 게임용 안경이라니까요, 여러분? PC방에서 이거 쓰고 가면 개인싸예요, 여러분. PC방에 봐. PC방에 일단 이렇게 쓰고 가. 그럼 일단 한번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PC방에서 헤드셋 착용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안경이 변신하면서 막 헤드셋 착용하면 옆에 친구가 좀 놀줄 아는 애인가? 좀놀줄 아는 애인가? 내가 뭐 보여줄게요. 사이트의 모습. 일단은 이 제품 이름은 가다이 신의 눈. 근데 안경만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헤드폰 헤드셋 이용자를 위한 단 하나. 올리원.
안경을 착용하는 게이머 뮤지션들을 위한 편의성. 중국 롤 프로게임단 LGD 게이밍에서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실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봐봐. 어? 얼마나 약간 미래지향적 디자인 아니에요? 미래지향적? 내가 끼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11만 9천 원이죠? 12만 원.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여기도 장착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토카이 청광 차단 렌즈 쓴다고. 여기서도 토카이 렌즈를 씁니다. 이거는 근데 색상이, 약간 색상이 노래져요. 이것도 제 것도 약간 노래지는데 이건 좀 더 노래져요. 청광 차단을 더 많이 시켜서 그런 건가? 엄청 노래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안경을 씌워 보겠습니다. 약간 여기 책상을 보시면 간접체요. 크,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핵심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경을 담는 안경 가방.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 꽈! 약간 그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거예요. 그 이게 무슨 재질이지? 그 거기다가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가방 백팩에 손 있는 그런 쪽 재질? 안쪽은 융 같은 재질로 돼 있고. 이거 안경 제일 재밌는 거 이거. 개꿀잼.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 이거 재질은 TR이래요, TR. 플라스틱은 보통 뿔테 같은 안경에 많이 쓰는 TR이라는 재질을 썼고, 거기다가 스프링은 피아노 선? 재질이 피아노 선이래요.